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우리 몽골 구독자분들께도 새해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워낙 바쁜 일들이 저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만큼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특히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한동안 업로드 하지 못해서 또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2022년 1월이 이렇게 시작되는 만큼 다시 한번 또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열심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뉴비 프리스타일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시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두 명의 래퍼가 여기 다 나옵니다. 갱베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그 멜버른, 이 두 래퍼가 나와요. 자, 이 두 명의 래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예요. 사실 많은 숫자의 몽골 래퍼들은 목소리들이 멋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몽골 래퍼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랩에서의 거친 면을 몽골 래퍼들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 힙합을 좋아하는 남자 팬들은 워낙 그런 마초적인 래퍼의 랩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곤 하는데 이 두 명의 래퍼가 그것도 프리스타일로 어떻게 들려줄지가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목소리가 멋있는 래퍼들은 그냥 어떤 문장 하나를 내뱉어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베이의 메이의 프리스타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a rapper, I'm rapping, no capping, many fans to capping. Pure freestyle 같아. I'm a filming and a writing and a cassette. I can't go to another world, which just shows you have to go to the left. Yeah. 와, 무슨 그 영국의 목소리 멋있는 드릴 래퍼처럼 이렇게 막 드릴 랩 쏘듯이 하는 느낌이 있네. 오, 되게 멋있다. 갱베이 댕저러스. 옛날에 어릴 적에 나스 같은 래퍼들이 인터뷰하는 영상만 봐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높하고 터프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의 그 아우라가 래퍼한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확실히 오늘 라인업에 있는 래퍼들이 다 그래. 자, 제가 지난번에 그 페니와이즈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메이버런은 또 되게 기대가 돼요. 역시나 목소리가 멋있는 래퍼예요. 보도록 하죠. 네, 역시 메이커 멋있는 오늘 복장도 약간 무슨 마피아? 스카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 토니 몬테나 같아. 오케이. 오호.
Эндэг дүгсөл зөндөө Тууга хийдэг шүндөө Бидний хүзэл хүмүүс юу гэж Наач ж байхран дүндөө Turn over 되게 잘 시키네. 오츠노 뜻스 오츠노 굴레스 모터 샤크치 뿜빛 쿠슈 도나타 뜻이 굴레 오가사 비 뿜빛 치즈 마츠다가 뿜게츠다가 번스 묵테 얼드고 하이르도 바르 두두 버선 마츠다가 제일 서스트 버 나타 서터 서터 이세일 버 나타 헌다 오 나츠죠 나타 헌다 비스 모드 비스 모드야 뜻이 나타 준다 야 자자 어떤 버서 어스트 자이쇼 모터 헌다 아 야, 두 명 다 멋있다. 멋있어. 메이블런은 아웃핏부터가 토니 몬테나 생각났어. 갑자기 스카페이스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근데 탁탁탁 내뱉는데, 막판에는 거의 뭐 비스 모드로 막 달리는 것 같아. 좋습니다. 두 명 모두 다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메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퓨어 프리스타일링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목소리 하나가 멋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을 때도 그냥 멋이 느껴지는? 참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가 돕하거나 좋은 래퍼들한테는 복이에요. 다른 래퍼들보다 좀 더 자신의 랩을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가산점 같은 게 저는 더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명의 래퍼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꼭 두 명의 래퍼들을 제가 지금 지칭하긴 했지만 또 다른 많은 몽골 래퍼들도 목소리가 돕한 래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되게 좀 몽골 래퍼들의 약간 특징? 멋있는 점?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카리스마? 그런 게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